네, 올림푸스 1의 3과입니다. 3과 뒤에 있는 수능 어나리시스를 아닌 뒤쪽에 있는 세 문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이 3강의 목적 추론을 낸다는 이야기는 문법 문제를 내거나 혹은 이 문제에서 변형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목적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I understand how upset.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have been when you discovered that our shipping office sent you the wrong order a few days ago. 첫 줄에 나와 있는 must have been 체크하겠습니다. must에다가 have pp가 붙으면요. must가 뭐뭐 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완료 시제로 적어 있을 때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이 되죠. 원래 이제 must라는 의미가 의무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뭐였었음이 틀림없다. 중요한 건 have pp인데요. have pp는 시제를 앞선 과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must be, must 동사 원형이라면 지금 뭐뭐인 게 틀림없다거든요. 근데 have pp 했으니까 했었음이 지금 보니까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추측. 이게 바로 must have pp인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화가 나섰음이 틀림이 없네요라고 적혀 있는 거죠. When you discover, 네가 발견한 거죠. 우리 shipping office 배에다가 옛날에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배송이라고 하면 shipping 이런 단어가 쓰죠. 그 shipping office니까 배송 사무실이 sent you the wrong order. 너에게 잘못된 주소로 며칠 전에 잘못된 주문을 보내줬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화가 났을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y, sincere apology for that error. 그 에러에 관한 나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주세요. After investigating what caused the mistake,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분사구문이라, after죠. 죄송합니다. after부터 출발하는 문장 이 부분은 분사구문으로서 after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무엇이 실수를 일으켰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콤마, I found that. 나는 발견했는데, we have two H. Brown. 우리에게는 두 분의 H. Brown이라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Customer files. 무슨 말이에요? Brown 씨인데 H가 뭐 Harriet도 되고, Harry도 되고, 뭐 Holly도 되고, Hollywood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글자를 줄여갖고 H 브라운인데 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별 생각 없는 우리 알바애가 그 고객님한테 보내야 될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다른 사람에 가야 될 거를 고객님께 잘못된 오더를 보내줬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셋. 그래서 shipping office는 mistakenly sent you the other eight Mr. H's order. 잘못해서 그 아저씨 다른 미스터 H 브라운의 오더 주문 물품을 보내버린 겁니다. To ensure that we do not repeat this error,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we'll always include full first names on a paperwork. 모든 서류 작업에다가 완전한 first names, 즉 여기 나와 있는 H를 first name, 우리나라를 하면 이름이죠. 여기 나와 있는 Brown은 성이니까 찬호 Park, 지성 Park, 연아 Kim처럼 외국어는 영어에서는 성을 반드시 뒤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first name이라고 하는 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반드시 full name으로 써놓겠다. 모든 서류 작업에다가. 그리고 double check. 항상 두번 체크하겠다. 뭐를? account number. 계좌번호 내지는 주문번호를 두번 체크하겠습니다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죠. Again,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e caused you. 너에게 만들었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예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We will give a 15% discount on your next order. 다음 주문하시면 15% 할인할 수 있는 쿠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글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맥락상 뭐 두세 가지 정도의 문법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 글이 많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일치 불일치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배송이 잘못된 거는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두 분의 주문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문 물품이 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하게 이름, 풀네임을 쓰겠다. 두 번째는 계좌번호나 주문번호를 두번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재발 방지에 더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물건을 보내주길 거고, 다음에 주문하시면 15% 정도 무조건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3강 1번 문제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될것 같군요. 자, 다음 지문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Dear Ma and Pa인데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이거 Ma and Pa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은 되게 불편했던 거죠. 몇 가지 단어들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보시면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A recent dined at your restaurant. 너의 식당에서 최근에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됐죠. 나는 니네 시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동사 나왔죠? I had heard interesting 혹은 good things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give it a try, tried it out for myself. 내 자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죠. Little did I know my meal would turn out to be so bad. 밑줄 친 문장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빨간색으로 바꿔드리고 문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맨 앞에 나와 있는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준부정어. 그 다음에 진짜 동사라고 볼수 있는 did 그리고 no 두 가지가 동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i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맞습니다, 도치된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냐면 내 식사가 my meal will turn out to be so bad. turn out to be 뭐뭐인 것으로 밝혀지다. 그래서 너무나도 나쁜 것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Little did I know 라고 하는 구조죠. 이쪽을 먼저 볼까요? 칠판 좀 봅니다. little이라는 단어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준부정어인데, 이 녀석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준부정어가 부사로서 맨 앞에 나올 경우에는 동사를 그대로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동사가 이 문장에서는 new, 내가 알았다라는 동사, 일반 동사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상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요? 이 no, new를, 그렇죠, 두 동사로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new는 과거 시제였죠? 그래서 이 둘을 did로 바꿔주고요. 진짜 주어인 I를 적어주고, 얘도 이렇게 new를 써주고 싶은데, 에이, 굳이 요렇게 시제가 가 있는데 여기도 시제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헷갈리고 여기서 잘린 느낌까지 들잖아. 그 요거를 no라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did I know, 나는 좀처럼 알지 못했다. 내 식사가, 내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 글에서 중요한 구조니까 잘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은 I ordered the hungry man special.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고 정식, 배고픈 사람의 스페셜이니까 별의별 거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식을 시켰습니다. 스페셜에는 엄청나게 mashed potato 한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mashed potato 알고 계시죠? 으깬 감자. I begin eating, 먹기 시작하고, after only one bite of potatoes, 감자를 한번 움큼, 한번 바이트, 한번 정도 씹어 본 다음에 I found huge lumps in my mouth, food. 음식에서 거대한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LUMP라고 하면 덩어리
우리 각설탕 같은 거를 할 때 럼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휴즈 럼프라고 하는 거는 감자가 다 익어지지도 않고 녹아지지도 않은 상태의 것이니까 단단한 감자를 느껴버린 겁니다. The gravy was cold.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gravy, 국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즙 이런 걸 얘기할 때 gravy라고 합니다. Gravy 소스는 차가웠고 치킨은 greasy했대요. Grease는 형용사로 기름기 있는 Y가 붙었으니까 형용사화 됐어요. 그래서 grease에다 Y니까 느끼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국 음식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런 느낌 바로 greasy입니다. Your restaurant has good reputation. 너희 식당은 나름 진짜 좋은 명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하지만 이번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now. 여기서 want는 오형식 동사로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았으면 원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id는 want라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강조해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내가 좀 운이 나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니네 식당이 뭐 나쁘지 않는 명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래. 근데 내가 먹었던 경험을 한 번은 알아두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뭐 알바생을 썼는지 바빴는지 아니면 저기 알바나 그 주방장이 불만이 있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좀 알아두시라 이거죠. I left your restaurant. 나는 식당을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냐면 feeling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남았겠죠. 나섰겠죠.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로 느끼면서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That's not the way I thought a customer should feel after dining at Ma and Pa's Kettle. Ma and Pa's Kettle이라는 곳에서 소비자가 먹은 다음에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컴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민트색으로 쓴 이유. The way하고 how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문법적인 것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별로 잡아드렸으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게일 제임스의 컴플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어렵지 않네요. 자, 다음은 앨런 스미스에게 이야기하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기본으로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고 또 회사에서 보면 금방 잘리기도 해요. 막 그러죠. 사장님이 와서 You are fired! 막 얘기하고요. You are fired!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Apprentice라는 유명한 TV 리얼리티 쇼에서 잘못됐으면 You are fired!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 막 사직서 막 던지잖아요. 막 그만두면 됐지! 뭐 이런 얘기하죠. 미국 문화의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Same parking lot Different office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을 쓰지만 다른 사무실로 출근하는 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원에서 다른 옆에 있는 학원으로 다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원장님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 좀 프리한 겁니다. 하다못해 뭐가 있냐면요. 자기 직원을 추천해주기도 해요.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능력도 좋다면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얘 진국이다.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물론 내가 부리고 있는 부하인데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은퇴한 거죠. 혹은 제가 다른 데로 가게 돼서 회사를 접어야 되는데 이 사람 중에 훌륭하다. 그럼 제가 추천서까지 밀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스 젠킨스라고 하는 여자분을 추천하는 글이죠. 출발합니다. I'm happy to be writing this letter for Miss Jenkins. 나는 젠킨스 씨 여성이라는 이분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Alice Jenkins는 would make an outstanding senior claim adjuster and insurance partner. Insurance partner라고 하는 회사의 멋진 자산처럼 될 것입니다. Outstanding 다음에 훌륭하다는 뜻이고요. Senior Claims Adjuster 손해보험 손해사정사라고 아래에 이게 적혀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보험사는 기본으로 뭐 해야 돼요? 보험금 받고 보험금을 다시 주는 거죠. 근데
사업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신규 보험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돈을 만들고 웬만하면 안 줘야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최대액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최대액을 줄 게 없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클레임을 어드저스팅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막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클레임, 어드저스팅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얼마까지 드냐면 예를 들어 보험금 10억 지급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했다 칩시다. 근데 보니까 10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죠.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시니어 클레임 어드저스트니까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역할로 인슈어스 파트너, 이 사람이 미스 젠킨스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앨런 스미스 씨가 이 사람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글 쓰는 사람은 그래요. 앨리스 젠킨스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 would consider you to, 난 너가 고려해 주기를 바래. 뭐 하도록? Consider her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그녀를 한번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encourage 많이 쓰이는 동사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encourage는 혼자 나오지 않는 동사, 오형식 타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마치 되게 구태의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의 가장 복잡한 어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encourage라는 동사가 장려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목적어를 장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 둘의 관계가 같은 관계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장려하다 라는 하나의 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가 나왔을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해 두시면 됩니다.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효용사적용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다, 이 뜻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야. 돌아오셔. 그래서 나는 encourage you to, 너에게 장려, 돌아와! 너로 하여금 장려하는 거죠. 뭐 하도록? 그 자리에 그녀를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서 장려합니다. 나는 앨리스를 처음 만났어요. When she came to protect all insurers, new claims adjuster. 신입 클레임 어드저스트로서 protect all insurance 회사에 왔을 때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도 나는 protect all이라는 회사의 사장 내지는 중간 관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She reported directly to me for the 3 years of her tenure with the company until 2015 when I retired. When부터 retired까지를 민트색으로. 어? 그러면 민트인 when은 뭐다? 관계부사다.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2015년이란 시간의 명사, 2015년인 거죠. 내가 은퇴했던 2015년까지 그 회사에서 그녀의 tenure, 종신직, 즉 계약 기간에 3년 동안 나에게 직접 보고를 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종신직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원래 계약된 때가 그때였고요. 제가 은퇴할 때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글 쓰는 분은. 그때까지 나한테 직접 보고를 하던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똑똑한 거죠. 내가 경력도 많아. 회사에서 은퇴할 정도니까. 뭐 58세, 90세, 60세라고 칩시다. 근데 신입사원 여자애가 왔는데 엄청 똘똘한 거예요. 3년 동안 보고를 했는데 뭐 괜찮은 애인 거야. 근데 내가 은퇴하면서 좀 아쉽다 했는데 미스 젠킨스가 전화 온 거죠. 저 선배님 저 기억하시죠? 그래 기억하는데 뭐 잘 지내고 있어? 저 이번에 인슈런스 파트너 가려고 하는데 좀 좋은 점 구하려고요. 그래?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추천서나 써줄까? 네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이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직접 보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경력이 엄청 많은데 3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나름의 똘똘한 인재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e first 3 years, I followed Alice's career. 첫 번째 3년 동안은 내가 앨리스의 경력을 따라갔고 I watched her become one of the most knowledgeable problem solvers in the company. Watch 동사 체크하셔야죠. 무슨 뜻? 무슨 뜻? 오케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동사는 어떤 동사?
비컴이라는 동사 같이 가서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나는 그녀를 봤는데 그냥 보기만 했으면 스토커고 약간 직장 성희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되는 걸 봤죠. 회사에 가장 지식을 많이 갖춘 문제 해결자들 중 한 분이 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보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얘가 점점 성장해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사람 중 한 분이 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거죠. 야, 이거 물건이다. 이거 훌륭하다. 됐다는 거죠. During these 3 years, 이러한 3년간 그녀는 Hand of Fire, Earthquake, Flood Insurance, almost exclusively, 마지막 단어, exclusively, 별표.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그냥 독점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배타적으로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배제시키고 남을 빼버린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exclude라는 동사가 배제시키다 라는 동사예요. 남을 뺀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include가 여기에 반대니까 이 단어를 이용해서 inclusively 같은 단어 즉 여기다가 써주면 이런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맥락상 맞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여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독점적으로 지진이나 혹은 홍수에 관련된 여러가지 보험 사업들을 다 다루고 있었다 이런 맥락의 글인 것이죠. 전문성도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전문적 의견 My professional opinion Alice is ready for more responsibility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도전거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n her profession 그녀의 직업에서 그리고 I feel confident 나는 안전함을 느끼죠.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She will be an asset to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자산이 될 거라는 것. 아주 프로, 아주 멋지고 아주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추천서입니다. 자, 목적 추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로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